안녕하세요. 제이스입니다. 기체를 한 1년 넘게 썼더니 살짝 지겨워져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눈에 띈 기체가 있어갖고 7인치를 좀 다시 도전을 해보려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개봉 영상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왔어요. 좀 개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7인치 기체로 제가 주문했고 아이플라이트 7인치 프레임을 구매를 하게 됐어요. 그리고 안테나 두 개를 이제 사게 됐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해요. 짜잔. 이제 안테나를 두 세트, 합이 이제 네 개죠. 요거를 이제 안테나 두 개, 롱레인지 비슷한 느낌으로 안테나를 두 개를 이제 구매를 했고요. 그 다음에 7인치 보자, 요렇게 나왔습니다. 아이플라이트 키메라 7 프로 프레임 키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원래 5인치 기체였죠. KHX 5인치짜리 기체를 암때만 늘려갖고 KHX 7 해서 7인치 기체로 이제 만들어 봤었거든요. 자, 여기 하나 이제 끊고 아이플라이트 거에 키메라 7인치 기체 프레임을 좀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예쁘게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자, 우선 스티커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선정리하는 플라스틱 보호 가드 붙어 있는 것 같고요. 아직 감이 안 잡히는데요. 요거는 이게 프레임일까? 이건 프레임 아닌데 플라스틱인데 안테나 쪽 관련인가? 아니면 옆에 가드 같기도 하고요. 드론 옆에 가드 계열인 것 같고요. 이쪽이 이제 프레임들이요. 프레임 뭔가 좀 많이 들어있죠. 프레임들. 요거는 가드죠. 3D로 뽑은 건데 암대 가드 되겠습니다. 각종 나사들. 나사도 엄청나게 많아 보이죠? 그 다음에 이쪽은 이것도 옆에 보호하는 그 DJI 에어 유닛 보호하는 거랑 렌즈 커버랑 그 다음에 마운트가 있을까? 마운트는 안 보이네 아직.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쪽에 마운트도 이제 3D로 뽑아 놓은 거고 마운트 연결할 수 있게 고프로용 마운트 뽑으세요. 그 다음에 런슬립 테이프가 있고요. 요거는 LED 같은데요. 그 다음에 스트랩 근데 확실히 상태가 되게 좋습니다. 튼튼해 보입니다. 비닐 약간 레자 느낌이 나는 아이플라이트 스트랩. 그 다음에 실제 프레임이 되겠습니다. 이거 만들 생각하니까는 살짝 긴장도 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봉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제작 과정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제이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